저마다 품고 있던 초록빛깔을 뽐내며 늠름하게도 자리 잡은 산자라. 오늘은 연일 파랗던 하늘도 왠지 초록빛에 물든 듯한데요.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바람에 나뭇잎들도 꽃들도 살랑살랑 덩달아 몸을 흔들어 보고 따스한 햇살에 너도 나도 포근해 보는 곳. 오늘은 밀양시 산월면에 위치한 다원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원은 차다자, 차다자 다원이거든. 고려 때부터 난 곳이 이 뒤에 산야에 이 타가 자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을이 차라 다원이라, 차다자 다원이라. 마을 곳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택들. 3,600평 마을 부지에 자리 잡은 고택만 해도 수십여 채에 이른다는데요. 그중 마을 한가운데 터를 잡은 해산서원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역사와 옛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보다시피 해산서원 아닙니까? 홍선대원군께서 서원 철폐령을 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딱 금년부터 150년 됐거든요. 해수가 국가가 지정하는 거 몇 개 남가 놓고 아마 41개 남가 놓고 전부 철폐령 다 내린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철폐령을 내놔가지고 이것도 이 건물도 다시 뒤에 복원한 겁니다. 그렇게 옛것에 푹 빠져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마을 전체를 가득 메웁니다. 봄바람을 타고 곳곳을 맴돌던 아름다운 선율. 문화센터에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더욱 짙어졌는데요. 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반주에 목소리를 더한 소리였네요. 교실 전체를 꽉 채운 마을 주민들. 기타 위를 누비는 손길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들 모이셨어요? 네, 그 문화생활이 아주 결핍된 우리 시골에서 문화공간이 생겨가지고 주민들 화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자기 개인 그 취미 활동에도 상당히 유익하게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공간. 산외 면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다원 마을 안에 자리 잡으면서 주민들에겐 그 누구보다 친숙한 곳인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기도, 때론 지친 몸을 달래기도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15개의 프로그램이 계속 돌고 있고요.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색소폰 소리네요. 낭만은 물론 추억까지 부른다는 감동의 선율.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감동에 감동을 더해줍니다. 지금 완전 왕초보에서 지금 중급반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이에요. 이제 노래 정도 다 연주할 수 있고 또 악보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농사 좀 짓거든요.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확 풀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표정으로 웃고 있지만 같은 마음, 같은 공간에서 매일을 함께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 모두의 안녕과 소소한 행복 말고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래 뭐 건강하게 명대로 편안하게 그래 살다가 죽는 그게 소원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는 것처럼 지난 날을 잘 추억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다원 마을 주민들. 너무 빠르게만 지나가는 날들이 매일 아쉽기만 하지만 오늘도 다원 마을 주민들은 잊지 않고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헬로 TV 뉴스 구진입니다.